정화는요, 영성이 굉장히 높아요. 다른 글자들에 비해서. 만약에 빛으로 따진다면은 병이 우리가 얘기하는 가시광선 선 영역이라고 하면은 정화는 적 자외선이죠. 빛의 파동이 있는 거 아시죠? 자, 이제 물리학 강의를 파동이 이렇게 이렇게 있고 여기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이게 막 그리게 그려야 되는데 여기 안에 있는 게 가시광선이에요. 태양에서 여러 가지 파동 빛이 나오는데 가시광선 이 안에 있는 거. 이 밖에 있는 게 자외선이고요. 이 안에 있는 게 적외선이에요.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엑스레이, 엑스선, 감마선 이거 쭉 가요. 근데 우리가 볼수 있는 빛이 아닌 거예요, 여기부터는. 우리가 볼수 있는 건 정말 일부분밖에 안 돼요. 근데 그 가시광선 때문에 우리가 색깔을 구분하고 서로를 볼수 있고 하는 거죠. 정화는 이 영역이에요. 우리가 볼수 없는. 가시광선은 정말 극히 미미해요. 모든 빛의 파동 중에서.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 찍으면은 뼈가 딱 나오잖아요. 근데 엑스레이 찍을 때 빛이 이렇게 통과하는데 보여요, 그게? 안 보이죠? 네. 막눈 감으세요 이러지 않잖아요, 엑스레이 찍을 때. 그게 정화라고요. 그리고 우리 심사할 때, 입국 심사할 때, 이미그레이션 할 때, 그때 캐리어 이렇게 막 놓고 지나가죠. 다 찍잖아요, 그 밖에서. 정화만 할수 있어요. 자, 그럼 정화가 사람을 볼때 뭐가 가능하겠어요?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마음, 영성 이런 걸로 연결하는 거예요. 빛으로 작용할 때. 당연히 여릴 때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극히 인공적이고 인위적이고 일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속을 들여다본 듯한 작용들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더 예민하죠. 병화에 비해서 훨씬. 옛날에는 참 정화를 아름답게 강의했었는데 막 취해가지고 이제 속물이 돼가지고 그런 게안 나와. 네.